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건강할 때도 물론 보험이 필요하겠지만 과거 병력이 있다거나 또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이때야말로 간절해지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가입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인데요. 그런 유병자와 고령자 분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고령자, 유병자를 위한 간편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누구나 왕처럼 대접받는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오늘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보험 고민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빠르고 친절한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까다로운 가입 절차 때문에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셨던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보험이냐면요. 그런 분들도 왕처럼 모시는 보험이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이 보험에 대해서 맹충호 전문가께서 정보를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고객이 왕이다 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왕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떠오르는 혹시 키워드가 있나요? 왕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뭔가 좀 대우를 잘 받아야지 되지 않나, 뭔가 모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보험회사에 만약에 노크를 했을 때 어떤 대우를 받으셨나요? 왕 같은 대우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평민 같은 대우를 받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왕 그러면 요즘에는요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식당에서는 손님이 짜다면 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게임 속에서 들어가보면요. 게임을 많이 할수록 왕이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단골은 왕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영화에서도 있었죠. 손님은 왕이다. 심지어 책에서도 6학년은 왕이다. 6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이제 온다는 의미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보험에 대한 왕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험에 보시면, 가입하실 때 보시면은 고지사항이라고 해서요, 16가지의 문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앞에 문항들을 제가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문항들이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3개월 이내 물어보고 있는데 대부분 치료한 적이 있느냐, 약을 먹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또 1년 이내에 뭐 검사를 한 적이 있느냐. 중요한 거는요, 5년 이내에 물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또 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5년 안에 그러면 치료력이 전혀 없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요, 5년 이내에 10대 질병에 대해서 어떠한 약을 받거나 치료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보니까 10대 질병 중에서요, 고혈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심증, 당뇨. 자,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약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년 안에 무조건 약을 먹게 돼 있었고 치료를 받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면 기존에 많은 보험회사로부터 거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요, 수치상으로 보면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혈압하고 당뇨 같은 경우 우리가 기존에 많이 있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앞에서 질문에 있었던 것처럼 뭐 신경 안정제라든가 아니면 수면제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보험회사들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존에서는 왕처럼 대우를 안 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요, 이제 왕의 대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유병자 가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많은 심사를 거쳐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과를 많이 하셨는데 60대에서 70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기존에 30% 정도밖에 안 됐던 가입률이 5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평균 수명으로 봐도 예전에는 80세 시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어서 가입도 잘 안 되고 보상받을 것도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준비를 해서 길게 오랫동안 내가 보상을 받고 병원에 가서도 당당하게 치료비를 내면서 왕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점점점 도래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왕처럼 대우해주는 고지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질문만을 하고 있는데요. 3개월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공통사항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사항만 없으면은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특이한 질문 있죠. 약에 관련된 부분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드시고 계신다 하더라도 전혀 질문 사항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5년도 아니고요. 2년 안에 그리고 3개월 안에 입원이나 수술만 없으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5년이라는 질문은 있지만은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치료한 이력만 없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는 암의 치료력만 없다면 모두가 왕의 대우를 받으면서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들을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A 보험사와 B 보험사를 제가 나눠서 봤는데 특징적으로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해 사망하고 질병 사망을 준비하는 A 보험사가 있습니다.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준비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사망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라면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요.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단비를 각 천만 원씩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상해와 질병에 대한 수술비 그리고 중대한 질병에 대한 입원비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걸 봤더니요. 보험료로 보면 젊은 분들을 제외하고 50대 이후 분들은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남자는 5만원대, 여자는 4만원대, 60세가 넘어가니까 10만원대가 넘어갑니다. 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왕 같은 느낌이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불편함이 보이죠? 자, 그래서 B회사를 한번 봤더니요. B회사는 조금 더 왕 대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장으로 봤을 때 사망 보장을 최대한 최소한으로 100만원만 준비하면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로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진단비는 1000만원 똑같고요. 상해 수술비도 50만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 보이고요. 무엇보다 조금 매력적인 것은요. 18대 수술비를 200만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대 수술비에는요. 뇌혈관하고 허혈성, 당뇨에 관련된 수술비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수술의 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보험료로 봤더니 A 보험사보다는 B 보험사가 확실히 왕 대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남자 3만원대, 여자는 3만원이 채 안 되고 있고요. 60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70대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굉장히 3만원, 4만원대, 여성 같은 경우는 저렴합니다. 자, 지금은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병원에 갔을 때도 아팠을 때도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요. 분명히 내가 미리 준비를 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병력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고객이 왕이 될 수 있는 간편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보험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을 주셨을 텐데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릴까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가입한 보험이 예. 네, 그 30세 만기도 있고 100세 만기도 있고 해서 예. 이게 보험 기간이 어떻게 적당한가 고고하고요. 그다음에 예. 실손 의료비만 따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올해 32입니다. 올해 32 되셨고요. 네. 저희 제작진께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어떤 보험이 있는지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그 어머님께서 가입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 동부아재에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셨고요. 네. 이게 보험기간이 좀 짧네요. 네. 예. 그리고 2009년도에 동부아재에서 역시 컨버전스 통합보험을 가입하셔서 한 달에 보험료는 한 6만 원 돈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보험은 시청자님께서 납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 그러세요? 32이시면 특별히 어디 아프다라고 느끼실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걱정되는 질병 있으세요? 아, 이제 뭐 아무래도 몸을 예.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예. 혹시라도 다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서요. 혹시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유통 같은 데에서 예. 예, 납품 같은 거라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미혼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가 배명남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실 거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첫 번째 전화는 남성분 연결이 되셨어요. 30대 초반이셨고 보험은 두 건 있으셨습니다.
실손 의료비만 따로 가입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고요. 어머니께서 가입해준 보험인데 보험기간이 다소 짧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보내주신 제가 증권을 검토를 해봤는데 실손 의료비만 가입 가능할까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네. 사실 여기 컨버전스 통합보험이라 그래서 월 44,110원 나가는 거에 실손 의료비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네. 예, 지금 뭐 요즘에 나오는 보험에 뭐 실손 의료비 상해 질병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증권에 보면 질병 입원 의료비 1억, 상해 입원 의료비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실비거든요. 네. 요즘 이제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이제 이거는 어머니가 2009년에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해 주셨는데 이게 3년마다 갱신이 되는 보험이에요. 네. 예. 그래서 요즘에 가입을 하게 되면 1년마다 갱신이 되는 것보다 훨 좋잖아요. 빨리빨리 네. 갱신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해 입원 의료비 1,000만 원에는 그 입원에 대해서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좋은 게 통원도 요즘에는 통원 의료비 25만 원, 약제 5만 원에서 3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이 보험은 상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통원 쪽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뭐 MRI 찍거나 CT 찍거나 이래도 요즘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 이제 뭐 월 그 적용이 300만 원 뭐 이하 이렇게 돼 있고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 7월 이전에 전에 가입한 분들은 그 통원이 2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액을. 근데 네. 이제 시청자님은 이거를 갖고 준비를 미리 하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잘 알고. 근데 이제 동부에 아시는 분이 계셨는지는 지인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건 다 이제 동부에서 가입을 하셨는데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두 개가 보험료가 6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건데 사실 이게 올해 가입 시기가 2009년, 2004년이면 잘 유지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 담보가 좀 아쉽기는 한데 이제 32세고 결혼도 하셔야 되겠고 저희가 남성분들이 특히 질병 3대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어머니가 더 깊게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셨더라면 보험에 대해서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았었는데 보시면 좀 많이 부족해요. 네. 이게 이제 그 컨버전스 통합보험에 44,000원 나가는 거는 실손 의료비만 3년 갱신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갱신만 해 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20년 내시고 100세까지 가져가시는 거니까 그대로 유지하셔야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동부 프로미라이프도 상해 쪽으로 이제 보험을 해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암 진단도 들어가 있고요. 화상 골절 수술비 이런 걸 준비를 하셨는데 많이 부족은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시다고 하시고 이제 일하시는 것이 또 유통 쪽이고 하시니까 진단비 같은 경우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 이런 거를 많이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머니가 해주신 이 두 가지의 보험은 끝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또 계속 유지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겠고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해서 수술비나 진단비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을 때는 이제 보험료가 월 10만 원 좀 넘기는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3대 진단이 급성 심근경색, 암, 뭐 뇌 이쪽으로 그 3천만 원씩 다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만 지금 그 수입이 있을 때 이렇게만 준비를 하신다고 해도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좀 아팠다 하더라도 별도로 따로 준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근데 제 거에는 아까 3대 진단비인가? 네. 네, 그런 게 없습니까? 네, 그런 게 없고 그냥 일반암. 예. 일반암 진단비에서 어머니가 해주신 게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없거든요. 뭐 수술비나 이런 것들은 그 예를 들어서 계속 그 실손 의료비는 갱신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있을 때는 계속 납입이 가능하지만 혹시나 수입이 낑끼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실손 의료비가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많이 높아질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유지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건강할 때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진단비하고 수술비는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돈 많이 버실 때 보험은 네.
빨리빨리 이제 10년납, 5년납 이렇게 짧게 짧게 끊으셔가지고 납입을 다 하시고 100세, 100시대, 100세 시대 하니까 100세까지 꾸준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몰랐던 건 알아서 준비를 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네. 네. 시청자님, 그 실손 의료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머님께서 네. 보험 가입을 잘 해주셨습니다. 비교적. 유지하시고 또 여유가 있으시다면 부족한 보장을 빨리 준비하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릴게요. 아, 네. 네, 아직 여유는 좀 있으시죠? 네네. 네, 건강에 대한 노후 보장도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내용 좀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9734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화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설계사가 자꾸 적립금을 넣으라고 합니다. 넣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적립금을 넣게 되면 어떻게든 보험금은 좀 커지게 되겠지요. 유혜정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적립금을 넣게 되면 보험료가 좀 커지게 되겠죠.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립금을 넣어서 활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가정주택이나 뭐 일반적으로 조그만 가게들이나 그런 데는 굳이 적립금은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내 가게를 지키고 집을 지키고 그런다고 하면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 보장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뭐 세액공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만 유지를 하시고 굳이 적립금은 안 넣으셔도 뭐 아무 탈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날씨도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다 보니까 화재가 정말 많이 발생하잖아요. 화재보험은 네. 가입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가입하셔야죠. 그 화재보험은 요즘에 뉴스에도 너무 많이 나는데 뉴스에 뭐 안 나더라도 워낙에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화재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내 재산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고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도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죠. 예,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얼른 가입하시기를 또 권해드리겠고요. 이번에도 문자 볼게요. 6989님께서 주셨는데요.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72년생 여성입니다. 재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남기셨어요. 배명남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네. 예. 상해하고 재해는 사실 말은 같은 뜻이에요. 하지만 상해는 손해보험사에서 다쳤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재해는 저 생명보험사에서 다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재해가 포괄이 더 넓어요. 그 받는 게 더 넓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연재해라는 게 뭐 천재지변이나 지진 이런 게 났었을 경우에 상해는 보상을 안 해줘요. 근데 재해는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상해랑 재해랑 같은 말뜻이긴 한데 재해가 더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생명보험사가 더 좋다는 말씀이세요? 재해가 좋다는 생명보험사 쪽에 네. 재해보험이 더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각자의 목적에 맞게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 그 선택은 저희 전문가들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 저희 엄마가 예. 공장을 하는데요. 공장이요? 네, 예.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좀 건조해서 그런지 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뉴스에서도 그래서, 많이 들리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화재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요. 어떤 아, 그러셨어요? 식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지. 네. 예, 시청자님, 그 네네. 어머니께서 공장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쪽이세요? 어떤 공장일까요? 식품이요, 음료 쪽이요. 아, 음료 혹시 제조하는 그런 사업을 하십니까? 네, 네, 제조업.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께서도 같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부모님과? 저는 가끔씩 도우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저희가 그러면 건강보험 쪽이 아니라 오늘은 화재보험 쪽으로 좀 도움을 드려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예,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저희가 사전에 제작진을 통해서 내용을 좀 깊게 들어봤는데요.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사업을 하면 화재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음료 제조 사업이라 위험한 일은 거의 없다라고 시청자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유혜정 전문가님. 네, 말씀 나눠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쪽에 그 부모님 가게, 공장 네. 화재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네, 네. 걱정되시죠? 네, 요즘에 네. 뉴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저희도 그저께 사무실 옆에 불이 났어요. 예. 네, 아. 큰 불이 났는데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수 있는. 근데 이게 항상 그렇듯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걱정을 해요. 근데 본인들은 실감을 못 해요.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가게는 괜찮고 우리 집은 괜찮아. 우리는 위험한 것도 별로 없고 뭐 불에 타거나 뭐 위험하게 불장난을 하거나 그런 어린 아이들도 없어. 라고 이제 걱정을 안 하시는데 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안전불감증이죠. 뭐 혹시 대개 가정에 화재보험은 가입하셨어요? 아니, 저희 집은 안 했는데 뭐 가정집이라서 크게 그럴 일이 있을까. 네, 그래서 그게 본인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도 우리 집은 괜찮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직 가입을 안 하신 것 같고 네. 어머님 아버님도 아마 그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우리는 네. 안전하게 일하기 때문에 괜찮아. 다 뭐 지킬 거나 그런 것도 뭐 불에 타거나 그런 것도 뭐 많지 않으니까 가입을 안 해놔도 괜찮아 하고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화재보험을 가입을 한다는 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재산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상, 타인이 이제 우리 가게가 불이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 붙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뭐 신체에 손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 책임 모두 해드리는 거예요. 실손보험과 화재보험을 비교를 하면 실손보험은 내 몸이 좀 다쳤을 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 치료비가 나오거나 그러는 건데 화재보험은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금액이 커지게 되죠. 실손보험을 치면 내 몸이 조금 다쳐서 비용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화재보험이 난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흔하지는 않은 일이지만 내가 한번 불이 났을 때 크게 손해를 입고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나 하나만 지키는 게 아니고 내 가게 하나만 내 집 하나만 지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보장을 준비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아직까지 이제 가입을 안 하셔서 좀 걱정이 되셔서 하신 건데 지금 일단 가입해 놓으신 거는 없고 화재보험이라는 거는 손해보험에서 취급을 해요. 손해보험사에 보험을 의뢰를 하시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공장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연말에 이제 세금 공제나 뭐 5월에 세금 공제 받으시잖아요. 그때 같이 비용 청구를 해서 같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아, 이 화재보험이요? 네. 네. 예. 그거를 이제 뭐, 가정주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내가 공장을 운영하거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재료나 뭐 그런 거 구입하시는 것처럼 그 비용을 청구를 해서 세액공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 뭐 10만 원 들여서 내가 화재보험을 들어야 돼?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세금 혜택도 보시고 내 재산과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그런 보상도 다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통화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전문가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업종이 달라지면 보험료 산정도 좀 달라집니까? 네. 아무래도 위험도에 따라서 위험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네.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가게나 음료 공장이나 아니면 제조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위험성이 적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폭발을 하거나 뭐 불이 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집에서 뭐 화재가 나거나 그런 위험률이 적기 때문에 집보다는 공장이나 그런 쪽이 좀 위험률이 크죠. 위험률이 크다는 건 아무래도 보험료를 나중에 내가 산정을 할 때 좀 커질 수 있어요. 예, 시청자님께서 오늘은 사업체를 위한 화재보험을 문의하셨는데 아마 가정집에서도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일반 가정에서는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얼마 정도면 될까요? 가입료가. 일반 가정에서는 예. 보장보험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반 가정보험은 한 2만 원 정도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예, 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습니까? 아, 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걱정돼가지고요. 예, 예.
부모님과도 상의를 좀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 건데요. 보험과 관련돼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2483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입니다. 보시죠. 질병 후유장애는 금액을 높게 잡아야 합니까? 이게 금액이 높을수록 좋은 겁니까? 라는 질문일까요? 배명남 전문가님. 네. 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질병에 대해서 휴유장애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험료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휴유장애에 대한 보장 금액을 좀 크게 잡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부터 80%까지 이제 그런 그 담보가 있어요. 그럼 질병에 대해서 휴유장애가 3%가 낮다. 그러면 보장 금액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 대해서 3% 이렇게 지급을 받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요양, 그러니까 장기 요양 보험보다 보험금 받는 게 질병 후유장애가 더 쉬워요. 아. 왜냐하면 이제 그 치매, 그러니까 CDR 척도 그 이전만 나와도 이게 그 질병 후유장애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는 보장 금액을 당연히 크게 잡으면 뭐 내가 나중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장애의 상태가 나온다고 하면 보장 금액을 받는 금액이 크겠죠. 근데 이제 이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뿐더러 나이에 따라서 1,000만 원,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제한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은 내가 가입을 하고 싶어도 그 금액을 다 가입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지금 이제 한참 뭐 직장 다니고 젊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해서 그 보험료도 적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는 보장 금액을 크게 잡으면 좋죠, 더. 예, 근데 예. 내가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내가 크게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다는 예, 보험회사에서 예. 허락을 안 해주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보험일수록 가입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겠고요. 저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게요. 2376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이번 문자는 좀 길게 남기셨는데 읽어보지요. 부모님의 간병보험을 준비할까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간병인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어떤 것들이 보장이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전문가님. 네. 예. 간병인 보험이라는 게 특정 보험사에서 취급을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간병보험이라고 하면 이제 신체상에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 뭐 간병 등급을 받으시거나 치매에 걸리시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게 간병보험이고, 간병인 보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간병인을 보내드리는 보험이에요. 그거는 내가 간병인 일당을 넣었을 때 간병인을 내가 받겠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이제 보내드리고요. 간병인까지는 필요 없다 할 때는 내가 일당을 받으시면 되는데, 그 간병인 보험이라는 게 폭이 좀 넓어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치매나 간병 등급을 받으셔서 입원을 하셔서 받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들이 감기가 걸려서 입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맞벌이가 많아서 엄마나 아빠가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면 아예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 간병인 보험을 들어서 이제 간병인을 좀 보내주세요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리는 거죠. 폭으로 치면 간병인 보험이 좀 폭은 넓은데 개념 자체는 좀 틀림. 네. 그러니까 특정 보험회사에서 간병인 보험이라는 특약을 마련을 한 거군요. 그거를 이제 조금 문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간병인 보험을 예. 간병이 그 간병보험이라는 건 암진단처럼 진단금을 딱 일정 금액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간병인 보험이라는 건 내가 일당처럼 준비를 해서 내가 일당을 받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간병인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럴 때 간병인 보험을 들어놓으시면 좋은 거고, 간병보험은 치매나 신체적으로 등급을 받으셨을 때 진단을 받으시는 거라서 의미 자체가 이제 둘이 좀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문자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는데요. 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어떤 점이 예. 궁금하십니까? 예, 남편이 이제 좀 은퇴를 해가지고 보험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예, 이게 좀 괜찮은지,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좀 점검 좀 부탁드리려고요. 아, 남편분께서 은퇴하셨어요.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올해 이제 62 됐어요. 아, 그러시고요. 저희 네.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봤는데 하나는 납입 기간이 끝난 게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하나생명의 무배당 대항 굿모닝 플러스 건강보험 요게 만기가 끝나셨고 보험 기간은 80세로 돼 계십니다. 네, 그리고 2014년도에 동양생명에서 또 보험 하나를 가입하셨는데 지금 보험료는 그러면 17,200원 정도만 납입을 하고 계세요? 네, 그것만 내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서 좀 보장을 더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이십니까? 예, 좀 이거는 조금 걱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험료는 네. 납입할 여력이 좀 있으신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뭐 한 많이 안 부담스러우면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러세요. 남편분께서 혹시 드시는 약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 지금 아직은 건강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배명남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62세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 은퇴하신 거죠. 그 이후로 어떻게 보험을 가져가면 좋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두 가지 보험이 있으셨고요. 더 필요한 보험은 없는지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플랜을 좀 짜드려볼게요. 배명남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그 보내주신 증권 두 개를 봤어요. 예. 네네. 근데 2001년부터 보험을 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진짜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시대지만 그때 보험 준비하셨을 때는 80세 만기가 거의 끝이기 때문에 그때 준비하셨을 때도 10년나 80세 만기로 지금 완납을 하셨고요. 네. 근데 갖고 계신 거 보니까 걱정하신 대로 저기 실손 의료비가 없으세요. 근데 이제 연세가 네. 62세가 되시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건 가능하세요. 지금 약 드시거나 뭐 아프신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실손 의료비, 뭐 암 진단, 3대 진단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신데 그 네. 걱정되는 게 이제 보험료거든요. 네. 일단 네. 실손 의료비는 지금 준비를 하셔도 매년 1년마다 갱신이 되시고요. 또 이제 네. 60세이시고 1년마다 갱신 될 때마다 보험료가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얼마나 그래서 그래요? 그 실손 의료비만 딱히 이렇게 준비는 못 하시고 연세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그 뭐 질병 사망이라든가 상해 사망 이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더더구나 이제 보니까요. 암 진단에 뭐 특정암 5천, 일반암 1천 이런 식으로 진단 자금이 이제 1천만 원씩 들어져 있고 그다음 수술비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준비하신 거 보면 그 보험료는 그닥 크게 준비를 왜냐하면 10년 납에 64,295원에 80세 만기라고 하셨으면 준비는 잘 하셨거든요. 네. 하셨는데 이제 이때 같이 그 실손 의료비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간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네. 그때는 몰랐었고 그냥 점검은 다 됐는 줄 알았죠.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준비 안 하신 게 잘하신 건지도 몰라요. 62세까지 건강하셔서 저기 병원 한 번도 안 다니셨잖아요. 예. 예. 이제 지금 가입하시니까 지금부터 실손 의료비를 내는 거긴 한데 건강하셔서 다행이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거나 병원을 다니셨거나 하셨으면 실손 의료비는 좀 이제 그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었을 문제거든요. 아. 예, 근데 남편분이 지금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은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많이 네. 안 부담스럽게 하고 네. 싶거든. 그래서 제가 그 플랜을 한번 짜봤는데 그 실손 의료비나 진단비나 수술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려면 한 연세가 있으시고 너무 납입기간이 길게 되면 가져가시는 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10년 납에 100세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수술비, 아. 진단비, 실손 의료비 등등, 그 다음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것까지 네. 다 포함해서 한 15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0년 내는 거예요? 네, 10년 동안 내고 100세까지 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남편분 배우자님께서 건강하시기 때문에 준비가 가능하신 거거든요. 네. 아. 이거는 좀 부담스럽겠어요, 이것도? 금액은 조금 살짝 그런데 일단 길게 안 내도 되니까.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저렴한데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네. 나중에 62세인데 10년만 내면 그럼 그 이후에는 안 내도 네네 거예요. 10년만 네. 내면 안 내도 되는데 문제는 실손의료비는 1년마다 갱신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거는 네. 준비를 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네. 실손보험이요? 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제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 하잖아요. 말 그대로 네.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 10% 빼고 그러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를 한번 그거에 이제 보험금을 타보신 분들이 계시면 주위에 막 소문을 내세요. 너 실손의료비 들었니? 이거 병원비 다 내주더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네, 아니 많이는 들어봤는데 네. 요즘은 이제 병원 갈 일이 많이 없었고 근데 지금 그 우리 아저씨가 이제 80세 이렇게 이후에 네. 지금 말씀하신 거 그 정도면은 뭐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렇게만 준비를 하셔도 보험료 예. 예, 부담 없으시면 이것만 10년 동안 꾸준히 유지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제가 17,000원짜리 내고 있는데 네. 그거를 없애고 그냥 하는 게 나은가요? 이것도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그냥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17,000원짜리 그냥 두고 네네. 이것도 지금 암 진단비만 있긴 한데 소외감하고 특정암하고 일반암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살짝 걱정이 돼서 이 보험을 가입했다 이 생각은 안 들고 그냥 네. 아, 이거 싼 보험에 암보험 17,000원짜리 한번 가입해줘 이래서 가입한 것 같아요. 전화가 와서 그때 네네네. 그런데 뭐 이게 그닥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네. 이것 또한 그냥 꾸준히 가져가셔도 왜 납입 그 만기가 짧긴 하지만요 없는 네. 것보다 낫거든요. 네. 예, 나이가 지금 30대가 아니고 60대이기 때문에 그냥 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좀 구체적인 걸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네. 네. 시청자님 저희가 다음 분도 또 상담 대기 하고 계셔서요 여기까지만 네, 상담하고 방송 네. 끝난 이후로 또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예예예 예, 수고하세요. 예,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예 저 이번에 또 문자 볼 건데요 이번에도 화재보험 관련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휴대전화 뒷번호 0048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 집이 아닌데도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오늘 계속 화재보험 쪽으로 얘기를 해주신 유혜정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예. 화재보험은 그 집주인 되시는 건물주님이라고 하죠. 건물주님과 전세 이제 세입자분 그 부분이 보장 부분이 좀 달라요. 그거를 좀 나뉘어서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건물주는 내 건물에 대해서 뼈대만 걱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근데 나머지 살림에 대해서는 전세 이제 세입자분 살고 계신 분이 실제 거주자분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 보장을 해놓으셔야죠. 물론 나중에 전세가 만기가 돼서 나갈 때는 그때는 건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거주하는 동안 불이 나거나 무슨 뭐 파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선 건물주님한테 원상복구를 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보장을 해드리는 건데 가전제품이나 뭐 집기가재 그런 부분은 내 살림이니까 예, 예. 내 재산이니까 거주를 하고 계신 실거주자분 전세 세입자분이 직접 들어놓으셔야죠.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나서 벽지가 다 타버렸다 그런 경우에도 제가 이사 나가기 전에 새롭게 해주고 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원상복구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다 해주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전세로 살아도 화재보험은 가입하는 게 좋다 이군요. 네, 건물 내 그 집에 대해서만 내 명의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해놔도 괜찮겠지라고 좀 방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찌됐든 내가 거주를 하고 있고 내 손해에 대해서 내가 지키고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에도 그 걱정을 미리 좀 해놓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보험은 10,000원, 20,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큰일이 났을 때 보험이라는 거는 큰일이 났을 때 미리 준비를 하시는 네. 거잖아요. 좀 소액이지만 이제 준비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화재보험은 1년 갱신인가요? 그냥 일반 뭐 공장이나 그런 데는 1년 갱신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집도 물론 1년 갱신으로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집이나 그런 데는 나중에 이사를 갔을 때도 주소만 변경해 주시면 되니까 한 뭐 3년이나 5년, 10년 그렇게 보장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네. 문자 또 풀어볼까요? 8810님께서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52세 여성입니다.
피부과 여드름 치료는 보장받지 못합니까? 라고 짧게 남겨주셨는데 50세신데 여드름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면 이건 성장기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호르몬의 영향은 아닌 것 같은데 배명란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네. 예. 이게 피부 여드름이나 기미 이런 것들은요. 그 미용으로 인해서 치료하는 것들은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으시고요. 그 여드름도 외관상으로 심한 거부합을 초래하지 않는 한 보험 혜택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기준은 누가 결정을 하는 걸까요? 의사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많이들 생각하실 때 여드름 뭐 뽀드락지 났으니까 짜러 가야지 그거에서 병원비 청구하고 이런 것들은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피부과 의사와 또 보험사와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 문자 또 풀어볼게요. 9006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대표로 읽어보죠. 2012년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담보가 모두 갱신형인데요. 비갱신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유혜전 전문가님. 네. 그거는 비갱신으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특약을 비갱신으로 바꾸긴 좀 힘들어요. 예.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그때 뭐 5년이나 10년 그 정도 전에 내 나이로 계산을 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후에 비갱신으로 바꾸고 싶어 해서 바꾸기는 좀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갱신으로 되어 있는 특약을 좀 조절을 해서 좀 빼신 다음에 기존 보험은 좀 감액을 하시고 그리고 새로 좀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죠. 2012년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함부로 해지하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되죠. 예, 절대 안 되죠. 네, 지금은 네. 실손은 몇 년에 한 번씩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실손에 대해서는 옛날에 든 게 보장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 뭐 이제 많이들 뭐 지금 좋은 보험이 많이 있으니까 갈아타 뭐 바꿔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실손에 대해서는 옛날에 좀 오래된 보험이라고 하면 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 또 문자 볼 건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2004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분께서도 좀 간단하게 남기셨는데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손보험을 자주 청구하면 갱신될 때 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받아볼게요. 배명남 전문가님. 네네. 예. 이게 자주 청구해서 올라간다 그건 좀 아니고요. 아니죠. 예. 실손 그 보험료 금액에 따라서 좀 그 보험료가 갱신될 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자주 청구해서 받는 게 뭐 만 원, 이만 원 이렇게 받는 게 자주 한다 그래서 보험료가 훅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무슨 큰 사건으로 뭐 질병 수술해서 3천만 원, 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큰 보험금을 받으셨다. 그럴 때 이제 갱신보험료가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50대, 40대, 뭐 30대 이런 식으로 그 연대에 따라서 손해율을 적용해서 갱신보험료를 올리긴 했는데요. 지금은 좀 바뀌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1대1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자주 청구했냐 보험금을 얼마나 청구했나 이거에 따라서 갱신요율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주 청구한다 그래서 갱신될 때 보험료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또 너무 잔 금액 그러니까 뭐 만 원, 2만 원, 2천 원 이런 식으로 자주 청구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또 풀어볼까요? 2583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 유혜정 전문가께 질문 드릴게요. 실손보험사, 자동차 보험사가 너무 많은데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유혜정 전문가님. 보험사가 많죠. 예. 네, 생명보험사도 많고 손해보험사도 많은데 실손을 미리 준비를 하실 때 좀 통합적으로 유리한 쪽은 손해보험사를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동차 보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돌아다니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보장을 받으시는 건 이제 지급을 잘해주는 보험사? 그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동차 보험은 나를 위해 좀 잘 싸워줄 수 있는 이게 싸워준다는 게 좀 표현이 싸워주는 걸 잘하려면 몸집이 큰 회사일까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예. 내 편을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좀 시비가 좀 붙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보험사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종합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 네.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 방송 끝난 이후로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또 보겠습니다. 337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35살 여성입니다. 부정교합은 태아보험 때만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쓰셨는데 이게 치아 관련한 내용인가요? 배명남 전문가님. 네. 예, 예. 부정교합은 태아 때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태아 때만 가입을 해주고 이제 아 그런가요? 네네. 근데 부정교합이 그 이제 태아보험 가입할 때 부정교합 그게 사실은 이거 필요 있나? 막 이런 생각해서 뭐 가입해주는 설계사님들이 그걸 빼버리고 하거나 엄마들도 이게 좀 비싼가요? 특이하게? 아니요, 아니요. 이게 아, 문제가 예. 지금 가입을 태아 때 지금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이 6세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 거기 안에 담보 예. 안에 부정교합이 들어가져 있고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상태를 봐가면서 아 이거 내가 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때는 꾸준히 가져가셔서 6세부터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엄마들이 사실 그때는 보험료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고 그게 들어가 있는 거는 알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아이가 커 자라면서 6세 때 이제 그 필요하면 그 담보를 가져가셔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게 부정교합일지 아닐지 사실 모르잖아요. 네. 보험도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드는 건데 보험료가 그닥 비싸지도 않는데 엄마들이나 설계사님 분들이 아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빼버린다고 하면 정말 이제 아이가 컸어 태어나자마자 들 수 없는 게 부정교합 그 담보 태아보험 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질문해 주신 분도 태아보험 때 가입하는 건 이제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하는 시기가 아이가 자라는 6세부터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결정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태아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네.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요. 저희 보험플랜 119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통해서 문자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궁금증도 풀어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